안녕하세요. 폴란드 바르샤바 리포터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주 폴란드 한국문화원에서의 인턴십 과정을 위해 이렇게 폴란드 현지로 잠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축되어 아름다운 올드타운과 현대적인 건축이 공존하는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프레드리크 쇼팽이 바로 폴란드 출신이며 그의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폴란드 곳곳에서 쇼팽의 자취와 활기 넘치는 음악 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와젠키 공원에서 열리는 쇼팽 연주회, 쇼팽 박물관, 도시 곳곳에 세워진 음악 벤치, 쇼팽의 심장이 묻힌 성 십자가 교회, 쇼팽 굿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바르샤바 공항의 이름마저 프레데리크 쇼팽 공항인 것을 보면 폴란드인들의 쇼팽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르샤바는 쇼팽과 음악을 통해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매년 5월부터 9월, 와즈엔키 공원에서는 일요일마다 쇼팽 연주회가 열립니다. 쇼팽 기념비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세계 각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의 공연으로 가득 차며 얼마 전에는 한국인 피아니스트 이형님의 연주도 열렸답니다. 쇼팽의 음악 벤치를 찾아 그의 심장이 묻혀있다는 성 십자가 교회로 향했습니다. 조국을 그리워하던 쇼팽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큰누나 루드비카가 쇼팽의 심장을 바르샤바로 가져왔고 마침내 성 십자가 교회 기둥 안에 안치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나오면 좌측으로 음악 벤치를 만날 수 있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쇼팽의 음악이 재생되는데요. 영어와 폴란드어로 된 안내와 다른 벤치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QR코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QR코드로 쇼팽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의 음악을 더 들을 수도 있는데요. 쇼팽 박물관은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아노와 친필 악보, 초상화 등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며 수요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람객이 상세한 설명을 시청할 수 있는 부스와 쇼팽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감상실 등 멀티미디어 존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박물관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음악 벤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 벤치를 하나씩 찾아다니다 보면 바르샤바 곳곳을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음악 도시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